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곧 설날이라 그러대요. 설날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제대로 못했었는데요. 이게 Lionheart LH9C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SNT Motif Made in Korea. 이게 대우 정문에서 만든 K5 권총을 여기서 레드몬드 회사에서 여기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걸 갖다 오늘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청소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소를 해서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장이 어떠냐면 17.8cm고요. 총열의 길이는 약 9.1cm. 무게는 755g이고 그립감은 참 좋은 편이에요. 일반 그 남자들 손에는 좋은 편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여자가 사용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탄창에 이게 10발 장전되는 것 같아요. 요게 10발. 예. 제가 이거 제대로 몰라가지고 영상을 보고 이거 분해하는 방법을 봤거든요. 여기 요 부분 여기를 해하고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은 요 부분에 요거 버튼을 누르면은 나오는 것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요거 빼고. 제대로 또잘안 빠지네요. 오케이.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제끼고. 빼고. 보니까 이거 여자가 제대로 청소를 안한것 같아요. 왜냐면 사서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쏘기만 한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좀 지저분하거든요. 이거 때도 좀 있고. 판매도 있는 것 같고. 오케이. 일단 총열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립하는 방법이 또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반 거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더럽진 않네요. 많이 쏘질 않았는지. 좀 깨끗한 편이네요. 생각보다. 오케이. 됐고, 요 부분에 이제 청소를 한번 해봐야죠. 근데 여기는 좀 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근데 얼마나 더러울지는 또 저도 모르니까 한번 닦아봐야죠. 이거 한국에서 이거 분해 조립하고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엉성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저안 해본 게 너무 많거든요. 색다른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총기가 장사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배워야 되니까. 오케이. 이러면 된것 같고, 여기도. 오늘 청소해서 아마 한 400달러 가까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여자가 많이 쏘질 않았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된것 같고. 얼마나 더러운지 이제 한번 닦아봐야죠. 여기는 기름이 좀 있는 게 조금 청소를 안한것 같아요, 여자가. 계속 쏘기만 하고 이게 또좀 뭐랄까 좀 빡빡해지고 이러니까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손이 크다 뭐 이런 자기 손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여자 손에 조금 크겠다는 싶어 크겠다는 마음은 들어요. 왜냐면 조금 제가 잡아봐도 딱 맞거든요. 남자들한테는 괜찮은데 여자들한테는 별로일 것 같아요. 청소를 안 했네요. 이렇게 시커멓네. 판매가 많이 끼었네요. 이렇게 지저분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여자가 청소하기 귀찮고 빼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좀 쉽지 않네요 보니까. 왜냐면 그 글락 같은 거는 되게 쉬운데 요거는 조금 더뺄때 조금 제가 볼때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끼우는 게좀 조립하는 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대충 다 됐고. 생각보다 오늘 조금 탄매가 좀 끼었어요 보니까. 오케이, 일단 조립을 한번 해봐야죠. 요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립하는 부분 여기서가 조금 트릭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보통 하면 이게 되는데 요걸 갖다가 제껴서 뭐 해야 되더라고요.
요렇게 요 상태에서 넣으면 되더라고요. 오케이. 요 상태에서 일반 그 권총들은 그냥 집어 넣으면 되는데 요게 잠깐 흠이더라고요. 제대로 했네요. 그래도 영상 한번 보고 해서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영상 안 보고 했더라면은 저 아마 이거 엄청 헤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쉽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오케이, 오늘은 대우정밀에서 만든 SNT 모티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 라이언하트 LH9C 이걸 제가 대충 청소해 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제대로 소개를 못했고 오늘 또 청소하는 또 경험도 하게 되네요. 오케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총기는 처음으로 제가 그 청소해 본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거할 기회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언제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특히 뭐 대우 K2라든지 뭐 이런 소총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구경은 못했어요. 오케이.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설날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